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난지 캠핑장을 찾았습니다. 난지 캠핑장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을 하시고 지정된 날짜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다시 난지 캠핑장 찾았고요. 지금 4시 반 정도 됐는데 체크인은 했고 요거 받았어요. 요거 이제 손목에 해야 되고. 난지 캠핑장의 좋은 점은 넓고 깨끗하고 다양한 시설이 있으며 불편한 점은 주차시설과 캠핑장이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차량에 이동해온 짐을 카트로 캠핑장까지 이동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카트를 끌고 들어가야 돼요. 네, 오늘 캠핑장 들렸습니다. 오늘은 이용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날씨가 지금 영하 한 7도 정도 됩니다. 이제 겨우 짐을 옮겼고요. 지금부터 이제 피칭을 해야 됩니다. 오늘 쓸 자리는 여기 보시면은 D13입니다. 네, 남자 화장실인데 보시면 여기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화장지가 있어요. 화장지. 그리고 라디에이터 나가지고 따뜻합니다. 여기 보시면. 난지 캠핑장에는 지금 같은 편의 시설이 아주 깨끗하고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과 샤워장과 개수대가 아주 크고 깨끗하며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남녀 화장실이 있고요. 여기 샤워룸이 있습니다. 샤워룸은 시간이 정해져 있고 바로 저 앞에 개수대고 저는 저쪽에 13번. 오늘 캠핑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사용할 텐트는 콜핑의 리빙셀 박스터 2인데 최근에 여러 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2인이 사용하기에 딱 맞는 사이즈이고 아주 작은 사이즈입니다. 터널형으로 되어 있고 피칭하기도 아주 간편합니다. 이너 텐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자동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플라이를 던져서 위로 씌우는 터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텐트는 터널형으로 되어 있으며 리빙룸보다 다이닝룸이 작고 그리고 스커트가 없어서 완전한 동계에는 사실 사용하기에 약간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1인이 사용하기에는 전혀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확장엔 테라스를 먼저 했습니다. 문을 만드는 것은 나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 확장형 테라스도 앞뒤가 다 있고 내시창도 사방이 했으니까. 있는 구조입니다. 오늘은 작은 하목난로 하나 정도만 텐트 내에 설치를 하였고 일행이 도착해서 이제 식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채살하고 삼겹살하고 살치살하고 이렇게 준비가 된 것 같은데 꽃갈비하고 꽃갈비 꽃갈비 살이고 지금 현재 화로를 두 개를 피웠고요. 불멍을 위한 것과 바베큐를 위한 것 두 개를 피웠습니다. 아무래도 동계 캠핑에는 주변의 날씨가 굉장히 차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렇게 바베큐를 하는 동안에도 주변에 불이 있는 것이 더 유용합니다. 부대찌개와 볶음밥도 곁들여서 먹어봅니다. 오늘 불멍까지 오늘 두 판을 벌렸습니다. 바베큐 전 불멍하고
오늘 바로 옆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넓은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은 화동난로에 물을 끓입니다. 차 한 잔을 하기 위하여. 아, 날씨 꽤나 춥습니다만 견딜만 합니다. 고요하네요, 캠핑장 내부가. 역시 날씨가 차가운 계절이라 사람들이 많질 않습니다. 이제 자야할 시간입니다. 텐트 내로 들어가서 불을 끄고 잠을 청해야겠어요. 자야겠네요. 이제 자야겠어요. 아, 바깥은 난리입니다. 눈을 뜨니 세상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주변에 새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립니다. 잠시 밖에 나왔습니다. 텐트에 이슬이 가득 앉았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네요. 캠핑장에 떠오른 강렬한 아침 햇살입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춥네요. 이제 차 한 잔을 하고 캠핑장에서 마무리를 짓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난지 캠핑장이었습니다.